안녕하세요. 아무도 리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주류 시계만 굳이 찾아서 구매하는 조회수 따윈 개나 저버리는 평균 연령 43.5세 소수 매니아 전문 채널 도그워치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대중적인 시계 채널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직 의리로 존버해 주시는 3천여 명의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이쯤 되면 이미 몇 개는 나왔어야 할 브랜드가 있는데 유독 저한테 없는 특정 브랜드의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세이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저는 오히려 뭔가 살짝 비주류적인 오리엔트를 더 선호합니다. 유일하게 한개 있는 영상이 프레사지인데 그 시계는 아버지 선물로 구입한 거라 제 거는 아닙니다. 암튼 저는 세이코 시계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그래도 하나쯤은 사보자 하는 마음에 컬렉터 입장에서 한 10년 뒤에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가치가 오를 것 같은 모델을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최종 후보로 아깝게 탈락한 모델이 SKX013입니다. SKX007, 009 모델이 사실상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모델이고 모드라고 하죠. 사제 파츠로 시계를 튜닝하는 유행을 만든 명작이기도 합니다. 013은 007과 동일하지만 사이즈만 37mm로 줄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X 007, 009, 013 모두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개체수가 남아있는지 아직 구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속상한 건 20만원대였던 가격이 벌써 뛰어서 지금은 거의 40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실 것 같은데 한 1, 2년 안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SKX를 가차없이 탈락시킨 모델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 1위 시계 채널 더 어반 젠트리 TGVC께서 자신의 최애 세이코 시계라고 하셨는데 뭐 제가 따라 산건 아니지만 뭐 나중에 산건 맞으니까 암튼 저랑 겹치네요. 다른 건 몰라도 디자인 하나는 인정합니다. 가난한 자의 내비 타이머 세이코 플라이트 마스터입니다. 플라이트 마스터 역사를 대충 올라가 보면 사실 내용을 좀 찾아보니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던 역사는 아니라서 그냥 빨리 초고속으로 가볼게요. 1970년대 처음으로 6137-7000 모델이 출시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파일럿들을 위한 시계로 출시를 하였고 그 후로 1990년대까지 7T34 플라이트 컴퓨터, 7T34 스카이 프로페셔널, 뭐 키네틱 OM45 플라이트 마스터 등 쭉쭉 오다가 2002년에 출시한 SDBS001, 2003년에 300개 한정판으로 출시한 SDBS003까지 출시를 하였고, 참고로 2003년은 라이트 형제가 첫 동력 비행에 성공한 1903년의 100주년 기념이라고 하네요. 근데 라이트 형제랑 세이코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암튼 현재는 SNA411 플라이트 마스터 모델이 있습니다. 세이코 엔트리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플라이트 마스터만의 고유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슬라이드 룰 베젤을 적용한 SND253 모델도 있긴 한데 이 모델은 좀 저가형으로 나온 거라 이 모델까지 플라이트 마스터라고 분류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박스를 열어보면 모델 코드 SNA411 플라이트 마스터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상당히 복잡한 다이얼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리뷰한 브로바 A15는 이 시계에 비하면 뭐 거의 미니멀리즘 시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왜이 시계를 가난한 자의 네비 타이머라고 부르는지 바로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는 42mm, 두께는 13mm입니다. 아담하다고 볼 수는 없는 치수인데 신기한 건 극단적으로 짧은 러그 투 러그 때문에 막상 손목 위에 올려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무게는 아무래도 스틸 브레이슬렛이 적용되어 있으니 가볍진 않을 것 같은데 150g으로 또 그렇게 무거운 무게도 아닙니다.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짧은 러그 윗부분과 이 브레이슬렛 양쪽 링크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반짝거리는 인상입니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미네랄 글래스는 이 곡률이 좀 있는 편이라 조금만 옆에서 보면 시각적 왜곡 효과가 큰 편이네요. 무브먼트는 옛날부터 조금씩 개선되어 온
크로노용 쿼츠 7T62가 탑재되어 있고 알람 기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파일럿 시계임에도 3개의 용도가 모두 스크류인 방식이며 방수가 200m인 점은 장점입니다. 다이얼 첫인상은 42mm의 케이스 크기이지만 이 아우터 베젤과 이너 베젤을 제외하면 막상 순수 시간만 표기하는 다이얼 크기는 32mm만 남게 되어 다이얼이 좀 작아 보이는 편입니다. 이 또한 시계가 좀 작아 보이는 것에 영향이 있어 보이네요. 다이얼과 베젤을 보면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드 룰이라고 부르는 양방향 베젤과 이 다이얼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당히 많은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충 소개만 드리자면 두 숫자 곱셈과 나눗셈, 제곱근, 속도 및 거리 계산, 연비 계산, 상승 고도 및 상승률 계산, 단위 변환, 거리 변환, 연료량 변환, 무게 변환, 연료 부피 변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함께 동봉된 이 슬라이드 룰 사용법 전용 설명서가 있는데 내용도 엄청 많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자신이 없네요. 솔직히 사용할 것 같진 않으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개의 섭 다이얼 중 12시는 크로노의 분단위 표시, 9시는 스몰 세컨즈, 6시 섭 다이얼은 듀얼 타임 및 알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광은 클래식한 녹색 계열의 도료가 적용되어 있고 밝기는 좋은 편이나 지속 시간은 평범합니다. 용두 작동법은 3개의 스크린 방식의 용두 중 2시 방향과 4시 방향의 용두는 잠금 장치를 먼저 풀어야 하고 일반적인 크로노그래프 작동이 가능합니다. 크로노 작동 중간에 4시 방향 용두로 스플릿과 현재 카운터 복귀도 가능합니다. 중앙 용두를 한 칸 뽑으면 날짜 설정과 4시 방향 용두로 알람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 끝까지 뽑으면 해킹과 함께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알람 작동 소리는 소리 크기는 큰 편은 아니지만 굳이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출시가는 $475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 출시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난 모델이라 몇 년 안에 단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 이게 정답은 없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플라이터 마스터의 헤리티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디자인만큼은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하는 시계입니다. 언제나 구매가 가능했던 부담 없는 가격의 시계였지만 막상 단종되니 찾는 사람들이 생겨 가격이 오른 SKX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이런 복잡한 디테일에 파일럿 시계를 유독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플라이트 마스터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막상 또 단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